아직 장사 시작 안 했는데요? 연봉수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. 아, 어서 오세요.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. 나를요? 앉으세요. 어디 가서 얘기하자.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. 여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. 그래요? 할 수 없죠, 뭐.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. 아, 컵에 비린내가 나서요. 아, 이런 데서 장사하시면 그릇들은 어떻게 닦으세요? 위생검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형편 뻔히 알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. 뭐예요? 듣던 대로네. 듣던 대로라고 했어요, 지금? 오늘 찾아온 목적은? 우리 그이하고 어떤 사이죠? 이것 봐, 세댁. 세댁이요? 세댁이 하는 거 보니까 봉수 씨가 왜 여기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지 알 것 같다. 뭘 봤다요? 마음의 위안. 보니까 남자들이 참 정붙이기 어려운 스타일이다. 정말 다 했어요? 다 했을 리가 있어. 하지만 새댁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요. 아니, 뭘 잘했다고 이래라 저래라요? 못 본 척 넘어가라고? 아유,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요. 손님도 몰려올 시간이야. 아니, 우리 그이하고 어떤 사이냐고요? 궁금하면 당신 그이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. 남의 업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. 이 여자면 진짜 이상하네. 내가 무슨 행패를 부렸어요?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이상해. 서방 하나 간 술 못 들고 어디 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이야. 너 나한테 한번 혼나고 싶어?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? 그래, 질렀다. 이런 장사를 하니까 사람 만만해 보여? 기가 막혀. 진짜 기가 막혀.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어.